내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숫기가 없어서 제대로 이렇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 성격을 좀 외향적으로 바꿔야겠구나 해가지고 헌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반 들어가지고 연극 활동해가지고 내 성격이 많이 개방이 됐죠. TV에는 어떻게 데뷔하게 되신 그 없어진 방송국에서 공채 모집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지금 좀 모집이 있으니 얼른 시험 봐라 그래가지고 너는 오면 붙는다 해가지고 시험 봐서 1170명 중에서 만점으로 제가 1등으로 들어갔어요. 오랜 연극 생활로 다져진 실력에 호감형 외모는 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공채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연으로 발탁이 됐죠. 제가 옛날에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우리나라 키스신 1호가 정운영 정선영입니다. 제목이 키스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영화나 TV에서 이게 키스하는 입이 얼굴이나 입술이 닿으면 안 돼. 걸려 심의해. 근데 PD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가가지고 키스하는 식으로 그 잔디밭에서 수시카트를 해가지고 찍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니까는 난리가 난 거야. 신문에 뭐 난리가 났지. 키스 진짜 하는 거 나오니까는. 그래서 국장님한테 와서 심한 썼고. 당시 탑스타였던 배우 정소녀와의 진짜 키스신으로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들면서 배우 정운영의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무령, 이순재, 짬뽕이 나타났다고 뭐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던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누나들이 많이 나를 쫓아다녔죠.